나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다 장수유전자가 많이 키워지겠다. 야, 여기는 이제 탈락자분들을 모시는 고독한 썰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전 좋습니다. 어려지는 방법을 나만 들을 수 있잖아. 상대적으로 어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등장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거의 로봇 승리일 것 같은데. 거의 이거는 움짤 각이에요. 다 간절히 따로 놀 거예요, 아마. 한 번만 다시 등장해주시면 안 돼요? 다시. 여기서 한번 다시 등장해요. 아니, 김민아님은 잘하세요? 아, 전 MC라 안 돼요. 아, 저, 아, 그 뭐. 자, 엑소쌤 나와주세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어색하네요, 네. 무대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해요. 네. 절단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이야기 간단 요약 부탁드립니다. 전까지는 결국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인드 세팅,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이미지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 자체를 젊게 만드는 방법으로 세포 안에 있는 장수 유전자를 켜야 되는데 더 극적으로 켤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절단 신곡으로 준비한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이거를 받게 되면 굉장히 몸이 나빠지고 빨리 이제 죽고 엄청 나빠서 이거를 이제 피하려고 해요, 대부분. 탄 음식? 아니요. 타는 물질은 절대 아니고요. 담배, 술 아니고요. 도박? 도박도 아니고 도박에 빠진 폐가 망신합니다. 아,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자, 그 방법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장수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몸이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육체적,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장수유전자를 잘 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운동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이 유산소 운동이나 또는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몇만 명을 대상으로 수명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유산소 운동 한 사람이랑 전혀 안 한 사람 수명이 12년이 차이나요. 12년이요? 네. 근데 그거를 분자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장수 유전자가 확실하게 몸에 스트레스를 줬을 때 우리 세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내 몸이 뭔가 역경이 취한 것 같아. 위험해. 그러면서 최적화의 상태를 만들려고 장수 유전자를 다 켜버린대요. 우리 몸이 다친 것 같으니까 빨리 치료해 주려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한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에서 8년 동안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생각했던, 설문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 지수가 43% 높았대요. 그럼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은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야? 이 사망 위험도가 43%나 높았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설문을 더 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요? 맞아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몸에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 지수가 훨씬 낮았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 자체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마인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늘어가는 게 나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세상을 탓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1분 1초가 똑같이 흘러가도 누군가한테는 그 1초가 0.5초처럼 빠르게 흘러갈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 1초가 2, 3초 천천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빨려 들어갔어. 자, 이렇게 과학을 너무 즐겁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아주 좋은 청기누설 하나 들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